방송합시다. 2016년 2월 22일 오후 10시 2분 엠파이어 토탈을 방송 시작합니다. 아까 하던 성교환 기사단을 불러와 세부정. 중부 유럽으로 막 들어가고 있었죠. 뭐야? 라인의 반란? 뭐지? 하노버의 파업, 그 다음에 라인의 반란이라는데, 바이에른의 반란. 글쎄요, 자, 라인의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뭐지? 왜 반란이지? 자리가 안 되네. 하노버의 파업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하노버도 좀 난감한 문제긴 해요. 내 입장에서. 프로이센. 구태합니다. 무시무시하군요. 지금 내가 두 군단을 겨우겨우 지금 유지하고 있지. 군단을 내가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됐군. 하하, 정말 이걸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다. 참. All'attacco! Marcia! Intrepidi, imbattuti! Signore, avanti! Per il paese e la corona! 산업 건물들을 좀 지어줘야 되는데 그럴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못 짓고 있거든? 요런 거라도? 군단이 나는 딱 두 개만 더 있으면 좋겠다. 라인의 파워, 하노버의 폭동.
In marcia! Avanti! Preparatevi alla guerra! Truppe, avanti! Truppe, avanti! 돈이 9,000원 남았네? 안녕하세요. 인사를 다 해주시네? 고맙습니다. 우리 방송 들어온 사람들 아무도 인사 안 하거든. 막상 또 지으려고 그러니까 지을 수 있는 산업 건물이 없네. 뭐죠? 방방곡곡 꼭 찾아다니면서 건물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저 개새. 무용로 막았다. 여기 올 게 왔네요. 사보이가 선전포고 해갖고. 빅토리아 글로리오사. 우나 빅토리아 글로리오사 좋네. 뭐를 그걸 옮겨요? 뭐를 아프리카로 옮겨요? 사보이가 군대가 되는 대로 한 번에 꾸려줍시다. 그 방송을 방송을 아프리카로 옮기라고요? 방송은 아니에요. 아프리카로 저는 옮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프리카는 화질이 너무 안 좋아. 단팥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건데 화질 때문에 있는 거란 말이거든. 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이왕 방송하는데 사람들이 나는 좀 깨끗한 화질로 봤으면 좋겠는 거야. 유튜브에 올라가는 것도 좀 깔끔했으면 좋겠고. 처음에 사실 다 아프리카로 처음에 이제 방송을 시작해 봤었어요. 근데 도저히 그게 봐주지 못할 만한 수준의 화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실망했죠. 빅토리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 감사해요. 알리스탄테. 헤헤헤. 원래 아프리카 보시는 분인가 보죠? 야, 군대 저거 뽑았다고 씨, 저게 돈이 저렇게 수입이 저렇게 줄어버리면 어떡하니? 어떡하니?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롤러코스터는 엠파이어 토탈화 끝나면 할 겁니다. 끝나면 할 겁니다. 그건 내 약속할 수 있어. 근데 어디서 보고 오셨어요? 방송을 어디서 보고 오신 분 같은데? 구살스님, 그죠? 라 빅토리아 엔 노스트라! 리용
유튜브에서 감사합니다.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오시다니 진짜 감사합니다. 코로 새끼. 나 facile preda. Abbiamo trionfato. Signore, in marcia. 역시 아무리 생각해도 자동 전투가 최고인 것 같아. 볼만하세요? 유튜브에서는 방송이 제게 볼만하셨어요? 한동안 놔둡시다. 그럼 자기 혼자 그냥 치고받고 막 그럴 거야. 아무튼 멀리서 보고 와주시다 그러니까 되게 감사하네요. 잠깐, 이건 아니지. 미안합니다. 아, 아이고, 그걸 보셨어요? 아니요, 저 철학기입니다. 철학 전공입니다. 학부 때는 천문학 했고요. 지금은 철학 전공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헐. 저 얘가 지금 파리 쪽으로 바로 가버리면 안 되는데 그럼 좆되는 건데. 어, 어휴 다행이다. 중문학 전공처럼 보셨어요? Abbiamo vinto! 야, 그걸 올려놓으면 또 보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그 노자 영상을 어디서 보셨대? 그러니까 어떻게 찾아보셨지? 그런 말은 우리 자지 맙시다. 단체와의 재앙님 안녕하세요. 자, 사보이가 쳐들어온 거를 격퇴했고 이제 역으로 사보이를 응징하러 갑시다. 턴 넘기고요. 한 부대 더 만들었더니 연수입이 반으로 줄었네. 연수입이 아니지, 반연수입이지. 한 턴에 10,000원 들어왔었는데 지금 5,000원 들어오잖아. 자, 요 친구들을 사보이로. 네덜란트 라인 지방은 여전히 3개 남았네. 이렇게 옮겨놓죠. 자, 바이른에 있는 부대는 빈을 점령했습니다. 빈 멋진 곳이죠.
핀을 점령했고. 여러 가지로 힘들구만. 잉글랜드에 선교사가 생기면 뭐하냐 도대체. 믹스 문제는 아닐걸? 소리가 끊기는 끊겨요 실제로. 내가 말을 그냥 띄엄띄엄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자, 사보이 공격합니다. 사보이. 제가 말을 띄엄띄엄해서 그런 문제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지금 군살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말을 띄엄띄엄해서 그게 끊겨 들린 것처럼 그런 거 아닐까요? 바이에른. 와, 한 번에 두 전선을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돌아버리겠네. 웨스트라인은 뭐 저대로 그냥 놔두는 수밖에 없고. 사보이 파업. 저쪽에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나 빅토리아 글로리오사. 우나라는 거는 하나라는 의미고 빅토리아라는 말은 아마 당연히 승리했다 그런 말이겠죠. 글로리오사라는 말은 영광스러운 이겠지. 아마도 퓨리오사. 아까 퓨리오사란 말이 있었어요? 글로리오사라 그러지 않았나? 사보이의 폭동. 웨스터라이의 반란. 바이에른의 파업. 면세인데도 이러네. 반란 한번 더 유도해 봅시다. 다음 턴에 이제 사보이의 반란이 일어나겠죠, 그죠? 느긋하게 합시다. 느긋하게. 뭐 지금 사인 급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급한 것도 아니고.
Sì, mio sire. ...느긋하게 하죠. 턴 넘기고요. 저건 또 뭐야? 폴스카 리트바가 지금 너무 컸는데. 낭트. 사보이스 반란 일어났고요. 아반티 per il paese e la corona. 스파자테리 via. La vittoria è nostra. 반란군 때려잡았습니다. Da sinistra in marcia. 역시 반란군은 때려잡아야지. 잔당이 날뛰기를 잡았고요. 뭐지? 치안이 왜 이렇게 나빠졌지 다들? 법무장관이 죽었나요? 그러네, 법무장관이 죽었었네. 요렇게 해주자. 법무장관의 저 별 수치가 생각보다 그 중요하거든요. 하노버의 폭동, 웨스터라이의 폭동. 결국 전쟁하면 더 터지겠다. 거기 반란이구나. 전쟁이 아니고 반란하면 더 터지겠고. 사보이 다시 파업. 와, 마이너스 14가 뭡니까? 롬바르디아 에서 파업. Siamo pronti. Issate la bandiera. Battaglia. 자, 제노바를 공격합니다. 제 군대 더 모으기 전에 조져야지. 여기도 저항이 30이군요. 새끼들이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자, 턴 넘길게요. 구사일님은 보통 이제 아프리카에서 보시는 분이세요? 웨스터라이에서 반란. 아, 보통 유튜브를 보시는구나. 그러면 제 채널 쪽에는 검색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어떤 놈이 보수주의자 트레이서 얻었다는데. 아하, 얘였구만. 보통 급진주의자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서민층에 그게 문제가 되지, 치안이 문제가 되지, 그 귀족이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야, 그럼 뭘로 검색하셨어요? 뭘로 검색하셨길래 내게 터질까? 제가 묻는 건 그냥 궁금해서 그래요. 난 도대체 내 채널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보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 별 의도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왈왈? 왈왈이 뭐야? 강아지 영상? 양파와 야루? 사보의 폭동이고. 아, 양파요? 그렇군요. 양파. 우리 양파 이쁘지? 그치? 우리 양파 되게 이뻐. 내가 걔 주인이지만 걔는 예뻐. 내가 생각해도 걔는 예뻐. 확실히 걔는 예뻐. 예쁜 고양이야. 내가 이렇게 되게 여러 번 말할 정도로 양파는 예쁜 고양이야. 그죠? 자. 어? 미친. 갑자기 튕겼어요. 양파요. 에이, 그 막대한다는 게 그거지. 무슨 그냥 상점 옷이 탈 수는 없는 거잖아. 우리는 주인하고 애완동물의 선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도대체 왜 튕겼지 도대체? 왜 튕겼을까? 그리고 난 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아... 한동안 사버이에 체류해야겠네. 롬바르디아는 면세주고요. 이렇게 되면은 응. 자, 여러분이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토탈을 일단 다 해야 돼. 토탈을 다 하기로 한 거는 나 자신과의 약속이라서. 물론 내가 내 자신과의 약속을 되게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닌데, 그냥 가끔 지키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그죠? 지키고 싶을 때가 있죠. 아, 이거 진격 속도가 너무 느린데? 치안 문제 때문에 잡혀있는 것도 있고, 돈 문제 때문에 지금 잡혀있는 것도 있어요. 발목을. 대항이시대 몇이요? 몇 버전 보고 싶으신데요? 바르바리가 화평하자입니다. 그래, 아주 좋소. 누군가한테 마귀 할멈이 붙었네. 누구한테 붙었을까? 아, 후보구나. 대항이스트 온라인은 제가 분명히 거의 올쿨에 가까운 캐릭터가 있긴 있어요. 내가 옛날에 하던 게 있거든. 근데 그걸 방송으로 하라고?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입담이 되게 좋은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방 사람들이 막 그런 걸 그냥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사람 그래봤자 얼마 없긴 하지만, 그걸 난 내 생각엔 그걸 방송으로 하는 건 되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왕 한다면은 싱글을 해야죠. 옛날 버전 있잖아. 그걸 하는 게 맞겠지. 방송용으로는 그게 맞겠죠. Siamo pronti. Avanti per il paese. 불 안 켜고 뭐? 온라인은 나는 참 재밌게 했었는데 그 빌어먹을 그 육지조사 때문에 내가 게임을 접었다. 그 왜 육지조사라고 있잖아. 아세요? 그거 켜고 제국주에 대해 설명한다 그러면 그게 내가 몇 분 가겠습니까? 몇 분? 제노바의 반란이랍니다. 자, 이거 돈이 이왕 생겼으니까 지을 수 있는 산업 건물들 많이 지어주고요. 지을 수 있는 게 없네. 근데 마침 돈을 얻었더니 또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없고, 참 이거 진퇴양난이로다. 에스파냐 쪽은 없나요? 저런 건물들을 확장시켜 놓는 게 나중에 돈이 됩니다. 이 게임은 단순하게 땅만 넓어진다고 돈이 되는 게임은 아니에요. 뭐야, 왜 또 튕기지? 뭐죠? 왜 자꾸 튕기지? 이상하네. 저기 바이런 쪽에 뭐 걸려있나? 바이런에 있는 군대를 선택할 때마다 튕기네요. 왜 그럴까? 이상하네요. 보통 이러지 않는데. 이상한 일이군. 일단 그렇다 치고. 세이브하고 한번 이봐. 이거 선택해서 저쪽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저거는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이상하네. 뭔가 꼬이거나 그랬나 봐요. 저기서 뭐가 제국 정책이에요? 자, 프로이센 하노버에 있는 군대를 보내서 프로이센을 치고 싶은데 프로이센이 너무 세다. 으앙, 죽음. 게임하자마자 로드라니. 사실 프로이센도 무섭고 저 위에 있는 스페리에도 되게 무섭고요. 내려오면은 우리가 속주무책고장 할 테니까.
사보이의 폭동. 리구리아의 파업. Pronti e in attesa di ordini. Pronti, in marcia. Daum turn에 베네치아를 치든지 합시다. Pronti agli ordini. Izzate la bandiera. Assediateli. Si nascondono dietro alle gonne. Signore. Pronti alla battaglia! Brandenburg. Cingeteli d'assedio! L'assedio è tolto! 의왕 죽음. 저걸 뚫으려 그러면 한 부대 더 필요하겠지? 아, 이 폴스카 놈들. 폴스카 놈들 지금 지랄이고, 저. 프로이센 놈들도 아주 지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저걸 돌파해야 될까요? 역시 군단이 한 더 필요하겠죠? 아니 뭐 군대가 더 있으면 깔끔하게 해도 될 건데 내가 지금 군대 안 쓰려고 빠락빠락 세이브 로드로 버티고 있는 거지. 돈이 없어가지고. 이탈리아를 먹는 것도 중요한데. 자, 베네치아를 칩니다. 이 호로 자식들아. 어? 아니 이게 뭐죠? 왜 이렇게 많이 죽지? 죽는 게 아니지. 왜 이렇게 자꾸 튕기지? 형 안녕하세요? 이상한. 게임을 접으란 개시라고? 그럴 순 없지 이 사람아. 그럼 안 되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왜 튕길까요? Sono in trappola. 자, 포위까지는 정상으로 된다 그죠? 포위까지는 정상으로 돼요. 근데 왜 이게 안 되냐는 거야, 이게. 왜 이상하네. 유독 오늘 좀 튕긴. 좋아요. 저대로 한 턴 기다려보죠. 한번 기다려봅시다. 정부 건물이 올려주고. 이상하구만. 굉장히 뭔가 좀 꺼림칙하긴 한데 일단 넘겨볼게요. 넘겨봐야겠지. 역시 세가. 스페리에 싫어 임마. 리구리아의 파업.
Abbiamo trionfato. 아니 빌어먹을 놈들아, 왜 베네치아를 함락을 못 시키냐고. 왜 자꾸 튕기지? 아, 빡치네요. 전쟁에서 지는 것보다 더 빡치네. 사람을 빡돌게 하는구만 이 새끼들이. 설마 지금 뭔가 걸려있는게, 바이에른에서 군대가 나가려 그러면 지금 튕기고요, 베네치아를 함락시키니까 튕겨요. 왜 튕긴지 모르겠어. 어떡하나 그러면. 여기서 무역의 성지라서 세가가 베네치아를 보살핀다고요? 자, 일단 그러면, 아니 뭐야, 얘들을 해산시키는 것도 안 되는 거야? 뭐지? 굉장히 이게 악성인 것 같은데, 버그. 뭐가 꼬여서 이러는지 모르겠네. 안 돼요 지금 이거. 이 게임 한 걸 지금 날릴 순 없단 말이야. 자, 하나 이 마지막 이 첫 번째는 저 새끼 저거 없애면 뭔가 문제가 생기네요. 어떡하지 이거? 나머지 세 부대는 일단 아니 뭐 이런 병신 같은 경우가 있지? 아 이게 정말 화나는군. 일단 요 세 부대는 없앨 수 있다는 거죠. 그치 문제가 안 생겨. 봐 세이브 이게 안 돼요. 안 튕긴다고. 모르겠어요 그거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아니 뭐 버그도 뭐 이런 어우 버그도 뭐 이딴 걸 걸려가지고. 미스 사차님 안녕하세요. 무슨 씨 무슨 만점 방지용 문제 같은 거야? 쓰레기 같은 놈들이. 어쩌지? 어쩔까? 아반티! Per il paese e la corona! 지금 평범한 유럽 국가가 문제 아닙니다. 지금 적을 공격하면 튕겨. 베네치아를 함락시키면 튕기고, 지금 바이에른에 남아있는 한 부대를 그 해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밖으로 빼려고 하면 지금 게임에서 튕겨요. Forza e onore!
뭔가 심각한 버그가 있는 것 같은데. 어쩌지? Avanti in marcia. 10부대, 그 다음에 몇 부대? 13부대 있네. 14, 15, 16, 17, 18, 19. 좋네. 좋아. 굉장히 큰 문제인데. 저 일단 한번 변동을 겪었으니까 한번 동행해 볼까? 튕겼다. 이봐요. 이봐요. 베네치아 점령하면 튕긴다니까. 무슨 이따위 버그가 있어, 이게. 군사적으로 말고 그냥 해볼까? 아니 버그도 무슨 이런 악질적인 버그에 걸려가지고 이런. 정말 무슨 신의 가오라도 봤습니까? 에스파냐하고 웨스터라이가 전쟁한답니다. 얘들 전쟁할 땅은 남아있나? 법무성이 능력이 왜 이래? 한 부대 더 만들었고요. 위에 프로이센을 공격하려고. 한 턴 남았네. 한번 한 턴 기다려 보자. 저 어떻게 되는지. 이 의왕 죽음이 되는지. 함락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의왕 죽음.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걸 이대로 그냥 세이브 파일 날릴 수도 없고, 이까지 지금 3시간째 하고 있는 게임인데 이걸 날려버릴 수도 없고 어떡하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하하하. 재밌네요. 네. 아직 망하지 않았어. 진짜 어떡하지 저거? 이 뭐야? 다른 도시를 함락시키면 그냥 튕기는 거야? 아... 아니 그냥 다른 도시를 아니 무슨 이따위 경우가 있나. 아니 무슨 버그도 이런 버그가 있어요. 어떻게 Insediamento assediato. Togliamo l'assedio. In attesa di ordini.
Abbiamo vinto! Succede. Ruppe, avanti! I vostri ordini, maestà. Vostra maestà. Preparatevi alla guerra! Sono topi in trappola! 정말 무슨 이따위 경우가 있지? Servo vostro, signore. Battaglioni pronti! Sotto assedio! Si nascondono dietro alle gonne. Sono parsi in un letamaio. 지는 거는 그렇다 쳐요. 그냥 그 한번 브란덴부르크 한번 공격해 봅시다. 인세디아멘토 sotto assedio. Vittoria! 튕긴다. 또 튕겨. 어찌해야 될까요? 그런 거 안 해요. 사건을 왜 이 사람아? 화나네. 일단은 영상을 좀 끊을게요. 일단은 이 재설치라든지 해야겠다. 재설치해보고 그때도 안 되면은 난 잘 모르겠어. 그때 뭐 샷건을 날리든 아니면 양판에 샷건을 날리든 뭘 하든 그렇게 하고 일단 영상을 끊고 재설치를 해볼게요.